어머! 왜 그래? 무슨 일인데? 근데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비밀번호 바꾼 거야? 너한테 말 안 했었나? 아, 말한 줄 알았는데. 엄마가 정신이 없었나 보다. 그래서 섭섭했어? 아니, 아까 왔다가 문도 못 열고 그냥 집에 가는데 달숙 이모네 누나들이랑 만나서 놀다 왔어. 그랬어? 누나들이 자리 줬어? 왜 전화를 안 받아? 전화를 뭐하러 받아? 보나마나 그 여잔데. 그 여자가 뭐야? 동현아, 불만은 알겠지만 이젠 그러면 안 돼. 이젠 슬슬 엄마라고 해야지. 왜? 너 엄마랑 사는 게 불만이어서 다시 아줌마한테 간 거잖아. 엄마보다 너한테 더 잘해줘서. 세상 어디에나 완벽한 건 없어. 친엄마인 나랑 살아도 불만인데 아줌마라고 불만이 없겠어? 그건 그렇지만 30분마다 전화해야 되고 짜증난단 말이야. 아줌마가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. 그러니까 적응해야지. 불평, 불만은 말할수록 점점 늘어나는 거야. 좋은 점을 더 생각해봐. 엄마, 이제 내가 귀찮은 거야? 그게 무슨 말이야. 그런 거 아니야. 그런 거 아니긴 뭐가 아니야. 그래서 비밀번호도 바꾼 거잖아. 동현아. 앞으로 엄마 귀찮게 안 할게. 부스부스 찾아올 일도 없어. 그래, 동현이 우리 집에 왔다가 좀 전에 나갔어. 그리고 애 좀 작작 잡어. 동현이 이러다가 튕겨나갈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.